그래서 민주가 처음 보는 단어를 지금 읽는 걸 지금 자꾸 까먹고 있어서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게또 다시 해야 될까봐 좀 걱정돼요. 그래서 복화 수업을 좀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잊지 않는데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는? 다 읽고 다시 또 새로 A 단계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엄마랑 한번 얘기를 쭉 해보세요. 다시 A 단계부터 그긴 과정을 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민주도 너무 오케이 그래서 민주 3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보다 더 나아졌는지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100점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어떤 뭔가를 축하하는 상황에 대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생일을 축하하네요. 그래서 Happy Birthday 이러죠. 자, 그래서 birthday 같은 것들을 어떻게 쓰고 또는 birthday를 봤을 때 어떻게 읽는지를 A, B에 비해서 읽는 거야. 그치? birthday가 소리가 에이 이런 소리 나죠. 그러면 요까지 글자가 뭐냐면 벌야 벌.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 아니지 th라고 했지. 이거는 그냥 쓰가 아니잖아. 쓰면 s, 쓰나 즈는 s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쓰잖아 쓰. 그렇지. 혀를 왜 내가 살짝 물까? 누가 내는 소리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D, A, Y. 알겠습니까? 오케이. Birthday,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할 때 쓰는 표현이죠? Happy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고마워요, 엄마. 오케이. 자, 여기 Thank you 할 때도 Thank you가 아니고 Thank you 해야 돼. Thank you. 왜 그러냐면, 왜? 왜 그러냐면, 그렇지. 왜냐하면 Thank, 그 다음에 Thank거든. 땡크. 그러면 요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th a 응크. 어디서 배웠는데? 잉크 이런 거할때 응크 소리 나는 거 봤는데. 오케이. 이거였잖아. NK, NG가 뭐 된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 NG가 뭐 된다? 응 된다. NK가 뭐 된다? 응크. 이런 응크만 넣으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잉크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잉크 소리 있으니까 땡크. 근데 너에게란 말을 뒤에 붙여, 그치? 땡크 뒤에 너에게란 뜻의 you. 한번 땡크 유. Thank you, mom.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건 널 위한 거야. 좀 와우, this is for you. 그렇죠. 자, this is for you 할 때도 선생님이 혀를 살짝 물잖아. This. 그치? 소리가 뭐냐면, 이런 소리 나는 거야. This. T-H-I-S. 그 this. This is. 그 다음에 for 같은 경우에, 그렇지. F-O-R. L이면 을이지. 을.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 을은 for. 혀가 뒤로 가는 거니까 이게 for you 이렇게 되는 거지. This is for you. 이건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오케이. 보니 뭐야 그 민주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데도 되게 잘 따라와. 잘 익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잘 잊어. 배웠던 걸 금방금방 까먹고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떠냐 하면 되게 잘 흡수를 해. 또그 되게 잘 날라가 버려. 그래서 자꾸 복습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좀 보이고요. 오케이. This is for you였어요. This is for you. 자, 이건 뭔가 이제 생일을 맞이한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야.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오케이. 고마워요, 아빠.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오케이. 또 뭐, thank you고요. Thank you.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에 대한 얘기. You're welcome. 그렇지. You're welcome.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Your.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you are의 줄임말이고 얘를 보고 뭐 선생님이 맨날 비동사라고 하는 거야. 자, welcome을 이제 한번 쓰는 연습하는 거야. Welcome. 그렇지. W.
E L U. Well 까지 썼어. Well. 어. C O M E 야. Welcome. Welcome. 어, 그렇지. 특이하지. 왜냐하면 여기에 얘가 힘센 소리 났기 때문이야.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이, 에, 어. 근데 여기에 힘세게 소리를 내버렸어. 힘세게 소리내면 이도 못가요? 그 나머지, 어, 나머지 애들은 힘 빠진 소리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아예 소리 안 나고. 그래서 어 된 거야. 오가 원래 오, 오, 아! 어 된 거야. 그래서 웰컴 되는 거야. 웰컴. 됐습니까? 오케이. You're welcome. 오케이. 그래서 어 선생님 보니까 민주가 어 처음에는 뭐 몰라 뭐 거야 뭐 아무 뭐 그냥 공부하기 싫어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뭐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하라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그까지는 아닙니까? 아직 그까지는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고 뭐 그러니까 귀찮아서 하는 거군요. 오케이. 언젠가 민주도 철이 조금 더 들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할 때가 아 그 계속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어, 민주는 뭐 하고 싶어? 제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게 뭔데? 아직 찾고 있는 중이야?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러면 꿈만 있는데 꿈이 뭔데? 말해줄 수 없어? 비밀이야? 아니요. 이게 뭔데요? 개구멍. 괜찮은 생각이네. 이걸 믿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